결승전입니다. 경주한 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경기를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네,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 백포의 이은지, 정영아, 손다슬, 박세라, 앞선에는 손윤희, 여민지, 아스나, 그리고 전방에는 나희, 이네스, 김상은 선수가 나옵니다. 대제철 김은숙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골문에는 김정미 골키퍼, 백3의 신다명, 김도연, 홍혜지, 앞선에는 손하연,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임수빈, 그리고 전방에는 최우리 선수와 최유정 선수가 나옵니다. 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주한 수원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합니다. 자, 이세은이 우선 천천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왼발 높게 들어갔다! 이세은 원더골, 프리킥골 1대0입니다. 네, 사실 저 존을 보자마자 아, 이것은 이세은 선수의 존이다. 이세은 선수가 바로도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네. 정말 이세은 선수 완벽한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믿기지가 않는 궤적이었습니다. 이세은 침착하게 왼발 프리킥을 준비시켰고, 자, 제가 앞서 김은석 감독 대행이 정유진 선수를 우선 라인업에 올렸다가 뺐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때 바뀐 선수가 바로 이세은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 초반 이 위치에서 이세은이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초반 분위기, 이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이세은의 왼발 다시 한번 이번에 낮게 바운드! 이세은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와, 이게 그대로도 들어가네요. 자, 지금 화면에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굴절이 있었나요? 혹은 없다면 바운드가 된 볼이 그대로 골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골대 쪽으로 바짝 붙여줬던 이 이세은 선수의 킥은 정말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나머지 선수들이 이 헤더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지금 선수들이 속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장면 속에서 네. 지금 앞선에서의 이 아스나 선수나 뭐 이 선수들이 이 공을 걷어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세컨볼을 네, 인천이 가져왔어요. 장슬기. 마지막 장슬기의 오른발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굉장히 선수들이 네,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네. 자, 태클 이후에 최유정의 슈팅은 윤영글 골키퍼. 네, 정말 최유정 선수 이전에서 이 경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나희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로 그대로 슈팅. 자, 김정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나희 선수의 정말 대포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희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거든요. 앞에는 신다명, 이네스, 박스 안쪽까지 네. 뒤쪽 컷백. 자, 굴러왔어요. 네, 슈팅! 이세은 선수의 맞고 어땠습니다. 코너킥. 네, 여민지 선수가 또 이런 걸 잘 따내잖아요. 네, 네, 굉장히 빼냈습니다. 이네스 오른발 가볍게 있어요. 잡아놓고 슈팅.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정말 야민지 오른쪽 짧게, 그리고 뒤쪽 네. 손윤이 가볍게 러빙 패스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자, 슈팅으로는 쉽게 연결을 피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끊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나희가 볼을 잡고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여민지의 헤더. 아,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킥을 시도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툭 쳐놓고 이렇게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것. 나희 선수의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0. 인천현대제철 이세은 선수가 전반전 초반에 프리킥골로 두 번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전 네.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자리합니다.
앞쪽 길게 로빈 패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좋은데요. 최유리 좋은데요. 박았죠. 최유리 왼쪽으로 비나갑니다. 최유리의 슈팅. 아 정말 시작부터 굉장히 이 스피드를 붙여주는 그러한 좋은 킥이 나왔고요. 네. 아 최유리 선수가 자 지금 경주한 수원의 입장에서도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나희 어깨싸움 이겨낼 거 반대편 김정민 골키퍼. 자 또 한번 볼을 잡아냈습니다. 아, 피지컬이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쪽으로 오. 아 지금 최유리 네. 정영아의 수비 우선 최유리 선수를 잘 막아주면서 윤영글 골키퍼가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태클 시도 슬라이딩 하지만 여민지 가져왔고 패스 연결 네, 박상까지 마지막 김정민 골키퍼 빠르게 나와서 볼을 잡아냈습니다. 네 일단 여민지 선수 볼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중앙에서 여민지 이네스에게 이네스 네. 오른발 골문 구석을 바라보고 슈팅을 시도했던 이네스 하지만 김정민 골키퍼 또 한 번의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최유리 선수의 활동량이 정말 좋네요. 네 정말 뭐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계속 가니고 있고요. 자 나희 마지막 아, 네. 김정민 골키퍼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했던 나희 최유정이 준비합니다. 높게 올라옵니다. 오! 마지막에 오, 자 크로스바 네. 위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이것마저 들어갔다면 예. 자 권혜연 해설위원이 또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 역시나 정영아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네! 골포스트! 김정민 골키퍼 완벽하게 이 김정민 골키퍼의 역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여민지의 헤딩이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갔다면 아, 이게 김정민 네.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막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라인이 많이 내려지게 되고요. 네,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김민지의 한데요. 크로스 헤딩! 뒤쪽까지 바로 뒤쪽에 이제 나희 선수 역시나 있었는데 우선 네네. 이네스 선수의 머리에 맞고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중앙에서 볼 이어받고 서지현이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김민지. 김민지 볼 잡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헤딩! 아하! 아! 이것조차 빗나갑니다. 이네스의 헤더. 아 정말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네. 이네스 선수도 정말 수비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이 정확히 머리에 갖다 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 정말 아. 완벽했던 공격 전개. 여기서 이네스의 헤더가 왼쪽으로 볼 이어받고 김혜지 전진 패스 서지현 아크 정면까지 좁은 공간 네, 과연, 이네스 과연. 마지막 수비가 또 한 번 처리합니다. 마지막 측면의 추가 시간인데요. 장슬기가 가져왔습니다. 네. 장슬기 그리고 네. 오른쪽 홍혜지에게 네, 좋아요. 홍혜지 좋아요. 자지 공격 살아있는데요. 슈팅 마지막 윤영걸 골키퍼에 맞고 아웃됩니다. 아 정말 선수들이 모두가 정말 쓰러져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지훈련의 메카 창녕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제20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결승 경주한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최종 스코어 2-0 이세윤 선수의 멀티골과 함께 인천현대제철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부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